수입차 전문점 수리야. 수리야의 건물이 좀 바뀌었죠. 저희 정비사님께서 수리야를 인수를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엄청 좋아졌는데 정비사님께서 수리야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아, 유배당한 거라니까. 유배. 여기 유배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수리야의 광땡이를 가지고 왔다는 거는 광땡이도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래곤볼을 해놓은 이 부품들이, 야 이거 몇 박스입니까? 와 엄청 많네. 몇 개월이야 이거? 한 반년 모았나? 아주 정성껏 드래곤볼을 해서 모은, 일단 엔진을 내린다는 거잖아. 뽑아낸다. 작업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를 예상하십니까? 내린 다음에 예상치도 못한 부분이 이제... 아 그런 거 예상하지 마세요. 글쎄요. 요거 그럼 정품 신품이야? 야 이거 몇 년 된 거야? 한 30년 됐겠네 이거. 예. 아하 반대쪽. 아하 예.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마탱이 같이 마탱이 같이. 이런 식으로 다 까지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다 날리고 작업을 한 건데도. 아 언박싱이 제일 재밌네. 야 이건 오 심상치 않은. 저 밑에 또 가스켓이 있고. 아. 볼펜이 사올 때부터 먹어 있었어요.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김에 내 걸. 오 좋아 좋아 좋아. 요거는 싸제. 싸제. 가스켓 정품으로 쓰니까. 엔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최대한 정품으로 구하려고. 어휴 뭐가 이렇게 많아. 아 그러네. 체인 가이드. 가운데 들어가는 U자형 체인 가이드인데 요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사가서 다 바스라진다? 아 체인이다. 오. 문제의 그 녀석. 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다 알고 조립하실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거 그냥 갖다 꽂으면. 이거는 거의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중간중간 와가지고 우리 상태도 좀 체크해보고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딱 생기면 바로 전화해줘. 그니까 바로 달려올게 내가. 바로! 짜라자라잔 짜라짠짠. 갑돌이. 오! 뭐 생겼다! 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세윤이가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와 게이지를 이렇게 다 박아줬습니다. 세 발 그리고 여기 위에 한 발까지 해가지고 깔끔하다! 와 미쳤다! 일단 차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뭐야 이거? 오 시트 있는 것 같아! 아 뭐 어렵지 않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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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날 것 같아. 오늘은 갑돌이를 출고하는 날입니다. 센터 콘솔 그거 딱 꼽고 시트 꼽고 연료 게이지 바늘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연료 펌프를 바꾸면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작업까지 한 다음에 오늘 탁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도 보셨다시피 게이지가 작동이 안 되고 안에서 막 엄청 고주파 음소리가 막 잉 하면서 나거든요.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료 펌프입니다. 그대로 꺼낼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얘는 뭐예요? 이게 레벨 게이지. 아~ 경기통 레벨 게이지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름 측정해 주는 거. 오오오오 나온다 나온다. 아 그렇지. 오씨 오 이렇게 한참 시동 걸다 공차들은 풍선이 부욱 하고 나오거든요. 지금 손에 묻었어. 어 좋아요. 오늘도 시어머니는 지켜보고 있다. 여기도 중요해요. 얘를 끄집어 당기면은 아까 그 긴 통 밑에가 잠겼던 거예요. 그럼 얘를 당기면 거기 기름이 차 있으니까 그대로 빠져나오겠죠. 훅 던지면 와, 그렇지, 그렇지. 고급유 디퓨저. 아 나옵니다. 오 진짜 완전 꽉 차 있어. 아 여기 보시면은 안에 그냥 다 차 있습니다. 오 고급유 색깔 연두색.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빼고 싶어 사실 못 빼요. 이 상태로 하면은 쏟아야 돼. 오 이거 뭐. 아 됐다. 주문하신 고급유 나왔습니다. 어 냄새 지리네. 뭐 딱히 고장난 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 센서가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아니고 교체했는데 이게 안 돌아오면은 저 연료 통 자체를 바꿔낼 수 있어요. 어 진짜요? 문제인데? 조립은 분해 역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쁘게 아주 녹색으로 살랑살랑하네. 이쁘죠? 자 그대로 오케이. 아 요 방향이 있구나. 얘 요 지금 요 키 있죠? 얘가 걸리는 데가 여기야. 가이드가 딱 있네. 안 어렵죠?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뜯겨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안... 안 되면 이게 그 안에 통 자체가 벽돌이 무너져서 레벨 측정 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게 막 젠쿠 고질병이라고 누가 댓글 달았었는데. 뭐 여차하면은 당근 한번 해야지 또 밖에 있는 거. 하... 잘하지 않아요?
오씨. 어 먹었다. 잘하셨냐고. 아주 이게 제 힘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조립은 공구가 하는데 왜 형이 힘을 줘요? 아 됐어. 다른 데가 맛있었나 보네. 아! 오 마이 갓. 일단 연료 펌프를 바꿨는데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빨딱 서 있어요. 지금 기름 만땅 차 있어 가지고 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아예 주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신호는 들어간다. 근데 뭔가 저 연료 탱크 안쪽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연료 탱크를 싹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저대로 타. 눈치껏 2만원씩 넣는 거지. 해안이십니다. 네, 오늘 출고는 좀 재빠르게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또 지금 우리 대부분 대표님의 표정이 많이 안 좋죠. 너무 쓰레기야. 너무 쓰레기야. 찾았어. 아유 씨. 제가 또 양일 전기. 양일 전기, 아... 양일 전기 진짜. 양일 덴트, 양일 전기. 드디어 넣는다. 보이십니까? 딱 들어간 거? 그래, 알아서 척척 잘하죠, 저? 그니까, 잘한다, 오빠. 오케이. 유압도. 안 걸리네. 이제 남은 거는 여기도 지금 원래 있거든요, 내장재가. 여기 달면. 이제. 이제 갑돌이에서는 내장재가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장재 다 꼈어요. 콘솔까지 끼고, 이쪽까지 다 마무리하면서, 퓨즈박스 뚜껑까지 전부 다 싹 다. 이게 맞을까? 당연히 가공은 해야 되는 거겠지만 혹시나도 들어갈 수 있을 부분이 있으려나?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한쪽만 여기만 이제 고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너덜너덜너덜 할 수 있을 테니까 안다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조수석 달겠습니다. 조수석. 이상하죠? 아니 히터를 조립하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뭘 땡기면 앞으로 가거든요? 여긴 들어갔잖아. 저기가 너무 길어. 안 맞아 구멍이. 이상하죠 여기가. 지금 볼트가 다른 게 들어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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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볼트를 여기 쪼았는데 여기 없는데 그냥 없는데 그냥 멤버한테 넣어놓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아 어 뭐야? 어 뭐야? 뭐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 이제 휠만 교체를 하면은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주말에 인제에 있는 삐패독에 가서 드리프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사휠. 풀리는 게 없네. 오 좀 쓸 줄 아시네요. 오 그런 것도 바꿀 줄 아네. 오 바로 풀려. 괜히 잘못 넣었다가 아사산 무너지면 큰일 난다. 이 다섯 개의 홀이 있으면은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어? 못 깨졌다. 깨졌습니다. 너무 쩔어서 그러나 저게? 그는 오늘도 덥고 힘들다. 뒷모습이 되게 애처로워 보이네. 쓸쓸해 보이네. 가서 고생을 한다. 야, 형 때문에 집콕시도 오래 했었잖아요. 좋은 거죠. 무따는 인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무따를 노래. 무따는 없어졌어요. 아, 힘들어. 무나 없어 보인다. 다 했다. 퇴원시킬 수 있다. 진짜 끝. 와. 출구다 출구. 아, 드디어 한 달 만에 갑돌이 가져온 지 한 달 만에 집으로 퇴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외판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거 없어 보이겠지만 안에가 아주 깔끔해졌어요. 아~ 어 워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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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워시에 워시에 여기 보시면은 기가 막힌 워시에 통. 아 그치 갑돌이는 이 정도 들어가야지. 놀랍게도 워시에 통입니다. 심지어 여기 워시에 채워놓는 구멍도 있어요. 여기 아, 구멍 있어야지. 아, 아 완벽해. 어
아 좋죠. 와 안에 차 차가 됐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 좋아. 와 새 차다 새 차. 너무 깨끗해. 헐 대박. 너무 좋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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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전루프도 열린다고. 아 정말 전투형이네요. 전투형. 이렇게 해서 갑돌이 구사 회생했습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갑돌이는 집으로 퇴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퇴원이라고 하기는 아직도 중환자기는 한데 어쨌든 집에는 갈 수 있거든요. 가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인제에 있는 삐페독에 가서 주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사실 문제가 안 생기면 가장 좋은 거고 연습 잘 하고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제가 이제 갑돌이를 가지고 왔던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게 드리프트를 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대부분 쪽도 가고 레드콘 부장님도 같이 가시거든요. 배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감 어떻습니까? 이제 실내에서도 불쾌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외판이 어떻든 간에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조만간 죽을 것 같거든. 그리고 아 외판이 삐페독에서 저기 엘보 꽂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뿅바 뿅바.